여러분 안녕하세요. 산나물약초부서 TV입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좀 보셔요. 여기 지금 보이는 꽃이 이게 지금 덩굴 별꽃의 꽃입니다, 여러분. 예,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꽃 피고 난 다음에 이렇게 잎이 지고 열매가 이렇게 맺히고 있고요. 여기 또 푸른 열매가 있고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푸른 열매가 있어요. 있고 여기에도 푸른 열매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 검게 요 열매가 익었죠? 요게 덩굴 별꽃의 열매입니다. 빛이 나면서 예뻐요, 여러분. 그리고 시방의 모습도 예쁘고 여기에도 쭉 있네요. 정말 진주알처럼 반들반들하고 콩알 같기도 하고 진주알 같기도 하고 까맣게 반들반들한 빛이 나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이쁘죠? 요 열매 모습도 참 예뻐요. 여기 덩굴 별꽃의 열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열매도 예쁘네요. 이 덩굴 별꽃의 효능을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석죽과 덩굴성 식물입니다. 몸에는 털이 많습니다. 줄기가 가늘어도 몸에 털이가 많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비춰봐 드릴게요. 효능을 보면은요, 탈모, 골절, 구토, 자궁출혈, 타박상, 임파선 결핵, 풍습, 종기, 소변 원활하게 하며, 어린 수는 나물로 드실 수 있습니다. 나물로 맛이 아주 훌륭합니다, 여러분. 약으로 사용할 때는 건초 10에서 15g 달여 드시면 좋습니다. 덩굴 별꽃의 약명은요, 화근초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린 수는 나물로 드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약으로 드실 때에는 말린 전초를 10g 달여 드시면 좋습니다. 예, 제가 몸에 잔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한번 비춰봐 드릴게요, 여기. 예, 몸이 잔털, 몸에 털이 있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그리고 잎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가 이렇게 좀 굵죠? 아, 요 열매가 정말 투명하니 정말 예뻐요. 예. 이것이 덩굴 별꽃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나물로도 아주 맛이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물 약초이죠. 덩굴 별꽃. 여러분 잘 보세요. 잎은 이렇게 생겼어요. 별꽃, 쇠별꽃, 덩굴 별꽃, 뭐 종류가 좀 많죠? 네, 여기 꽃의 모습을 제가 한번 더 비춰봐 드릴게요. 꽃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덩굴 별꽃의 꽃이 이렇게 이렇게 아래를 향하고 있을 때 뒷모습만 보면은 더덕꽃 진짜 비슷하네요. 이렇게 앞을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꽃이. 아, 열매가 예쁘죠? 푸른색에서 이렇게 검게 익습니다, 여러분. 약성도 있는 맛이 좋은 나물 약초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열매가 예쁜 덩굴 별꽃의 열매를 제가 영상에 담아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말 금은 흑진주 같습니다. 어린 수는 나물로도 맛이 좋고, 약성도 좋은 덩굴 별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꽃은 또 이렇게 생겼어요. 꽃과 검은 열매와 이것도 보면은 꽃향유랑 같이 어우러져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덩굴 별꽃의 열매를 영상에 담아 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